Sometimes I go to Neptune to sing a little song. I hum a little tune. I don't know why I go there, but I do. And I went to Mars the other day. Wasn't much that I have to say, but I sure was a long way away from you. If you wanna track my movements, look into space, and I'll see that the outer space mover is me. I used to go to Pluto, but then they said it wasn't so. And I felt a kind of celestial malaise. So now I'm off to Mercury to have some fun in the galaxy. All these are the best of all my days. If you wanna track my movements, look into space, and I'll see the outer space mover is me. I flew to Venus on my space bike. I had a few walks and I had a few hikes, and I didn't meet anybody there. Oh, mostly I just glide around and lock about at the speed of sound and take in a bit of cosmic air. If you wanna check my movements, look into space, and I'll see that the outer space mover is me. Wanna check my movements, look into space, and I'll see that the outer space mover is me. Okay, 주머니 손 한번 드시고. All the roses were in bloom, and there was pollen in the air. It all comes and goes. 진짜로 오셔야 돼요. 네.
약간 계속 이렇게 보세요. 이소 잠깐 그대로 계세요. 마주 보고 계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분. 그냥 미소. 어? 오케이. 여기 보세요, 신랑님. 됐습니다. 그대로 계시고 서로 마주 보세요. 조금 가까이 가세요. 오케이.
엄마한테 제대로 안 돼. 남자분 미소. 한 번 더. 하나, 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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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한번 더. 하나, 둘. 소진수 군과 신부 김정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식장 내로 입장하셔서 아직 빈자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께서 가득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예식이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이 우리 신랑 신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옆사람과 대화는 식이 끝날 때까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6일 신랑 소진수 군과 신부 김정민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주말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와주신 만큼 오늘 매 순간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은 축복의 박수와 또 웃음과 함성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식의 시작에 앞서서 사회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한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우리 신랑의 지인이고요. 사회자 이윤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에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선생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 신부님의 은사님이시기도 한데요. 현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광주 전남 건축과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우상 선생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화촉정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복을 너무나도 곱게 잘 입으신 어머님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서 계시는데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양가 어머님의 입장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양가 어머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죠. 자, 우리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날 있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두 분인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양가 어머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 어머님 먼저 주례 선생님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자,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셔서 화촉 점화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어머님부터 불을 밝히시겠습니다. 불이 밝혀질 때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해주시죠. 다음 우리 신부 측 어머님 화촉 점화 하시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단상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고요. 집안 대 집안으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자, 이제 내빈 여러분을 바라보소 주시고요. 오늘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자, 이제 양가 어머니께서는 혼주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오늘 너무나도 잘생긴 신랑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머리도 너무 잘 됐고 화장도 너무 잘 먹었네요. 어쩜 저렇게 미소도 멋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잘생김이 묻어나는 신랑인데 거기에 걸맞는 아주 당당한 발걸음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멋지고 잘생긴 신랑 입장! 멋있다. 자,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드려주시고요.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셔서 신부님을 맞이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나 듬직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신랑 옆을 이제 환하게 밝혀줄 신부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뒤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님이 지금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떨리고 많이 긴장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신부 입장이 시작되면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우리 신부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입장하시죠. 아버님과 저를 전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신부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님께서 이제 신부님의 손을 건네주시고요. 자, 이제 신랑 신부는 단상 위로 오르시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고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주례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네, 이제 신랑 신부님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부부로서의 첫 예를 올리는 신랑 신부 맞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마주보고 서 계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또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간을, 영원을 함께하자 다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이제 두 분 단상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에 이어서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서약은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혼인서약을 하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신랑 소진수군은 신부 김정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신부 김정민 양은 신랑 소진수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뜻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야, 우리 신랑의 대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할 줄이야. 네, 좋습니다. 이제 혼인서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성혼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은 신랑 소진수군과 신부 김정민 양은 가족, 친지 및 동료와 친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7월 6일 주례 이우상.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네. 선생님께서 양가 친지와 또 학생 여러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앞으로 결혼 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주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7월 6일은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습니다. 양가의 어른과 학생 여러분을 모시고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랑 서진수 그리고 신부 김정민 양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성껏 키우고 가르쳐 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신랑 신부와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좋은 날 신랑 친구의 새 출발에 주례를 맡게 된 저 또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신부 김정민 양은 제가 대학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지도한 제자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드러내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뚝심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만원족 또 비혼족이 늘고 있지만 김정민 양은 소신있게 옆에 있는 소진수 군을 반려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김정민 양의 반려자 소진수 군은 보다시피 넓은 아량과 이해심으로 신부를 푸근히 감싸주는 성실하고 든든한 남성입니다. 언제나 신부 옆에서 미소로 인생의 동반자로 친구로 남아줄 남성입니다. 저와 신랑은 또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에 신랑이 싸준 샌드위치 그리고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신부 김정민 양이 신랑이 싸준 샌드위치를 학교로 가져와서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따로 당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조금만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흘러간다 라고 하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격정적인 애정의 시간은 2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이후로도 쭉 이어져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특히 광주와 순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미국에 돌아오셔서 부인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헌신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을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 상대에 헌신할 때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더 깊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은 닮아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도 닮은 것이고 마음 씀씀이도 닮은 것이며 인생의 목표도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일심동체의 부부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 즐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미루고 참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장거리 경주에서 너무 결승전승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충실하고 그간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도 또 너무 가볍게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 없이 즐기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린점에서 손잡고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의 신성으로 보아 반드시 헌신하는 부부, 매 순간 충실하게 즐기는 그러한 부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세상을 함께 즐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 여러분께서도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충고와 격려로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신랑 신부가 걸어갈 삶의 여정에 늘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것으로 저희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선생님께서 서로 헌신하고 또 배려하면서 또 매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사회자인 저도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 학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례사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축하의 무대들이 좀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색깔의 무대입니다. 모두 다 다른 무대니까요. 여러분이 매 축가가 있을 때마다 좀 많이들 호응도 해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축가자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신랑님의 친구랍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축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축하한다, 친구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여러분, 잠시만요. 요거 이제 축가가 시작될 텐데, 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노래는 주세요. 네. 노래 주시고, 이런 거 기능 있으시면은 좀 같이 흔들면서 저희가 한번 축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자, 여러분의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같이 흔들면서 한번 축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널 만나기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보내야만 했었었는지 왜 웃기만 하니 뭐라고 말해봐 너도 나처럼 기다렸다고 날 사랑한다고 다신 슬픈 이별은 없다고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날들 내 곁에 머물러주려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잘 살아 신수야 자 여러분 이거 잘 흔들어 주시는데요 본인 얼굴 쪽을 비추지 마시고 앞쪽을 비춰주세요 사랑해 지금처럼 영원히 환한 네 미소 이젠 내가 지켜줄게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날들 너를 만난 이유 다시 꿈꿀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해줘 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많은 시간 지나 모두 변한데도 지금 이 설레임들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거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찍 와서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네, 아, 이번엔 두 번째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남성 두 분이 올라오십니다. 우선 올라오시죠. 네, 이번에도 신랑님의 친구들입니다. 아,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역시나 두 분께도 시간을 드릴 테니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 또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진짜 경민 씨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예뻐요. 노래 주시죠. 자, 두 번째 숫자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좋네요. 아, 우리 신랑님 친구분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 아,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위기가 더욱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은 몸을 살짝 틀어서 단상 쪽, 주례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는 저희가 가운데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가운데로 나와주시고, 이번에는 신랑님의 사촌동생들입니다. 야, 오늘 신랑 측에서 많이 준비했어요.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역시나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노래 드릴게요. 오빠, 언니, 안녕하세요.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화이팅! 예, 여러분의 박수로 마지막 세 번째 축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박수!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착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차. 평범하고 다정한 행복한 할게요. 꿈과 희망이 있어서 좋아요. 평생토록 나만을 지켜준다 말이에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사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차.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상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착상하고 다정다감해.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엄지차. 사랑해요 내 사랑 엄지차. 야, 좋아요 좋아요. 아우,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우리 사촌동생들의 세 번째 무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축가의 무대들을 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양가 부모님 및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먼저 신부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두 분은 신부를 낳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주신 신부 측 부모님께 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을 받으신 신부 측 어머니 아버님은 나중에 한 분씩 신랑 신부를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나오셔서 신랑 그리고 신부 측 친구를 한번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버님도 한번 포옹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는
주님께서는 신과 신랑 서진씨 서진수분 연락주시고 여기까지 잘 돌봐주신 아버님 어머님께 전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신부 신랑을 꼭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는 양가 부모님께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예빈 여러분께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예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예빈 여러분께 인사.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가 부모님 및 예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 행진만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랑 신부 행진은 기립박수로서 신랑 신부 배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하객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기립박수로 신랑 신부 배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행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행진에 앞서서 여러분께 딱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박수와 환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결혼하는 신부님이 옆에 있는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이 정도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옆에 있는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잘한 것 같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신랑님 박수를 잘 들으셨죠?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박수를 잘 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박수소리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신부님 그런 생각 내내 많이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분에게 그대로 우리 신랑 신부 행진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껏 보내주신 많은 박수와 환성보다 더 큰 박수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더 큰 축복의 박수로 신랑 신부 행진 함께하겠습니다.
턱 내리시고 됐어요. 그대로 미소. 좋은 날 미소 하나 둘 어머니 내려오시고 고맙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남성분들이 위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 두 여성분들 있죠? 네. 저 째려보지 마시고 자 미소 머리 짧으신 분 네 다리 좀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미소 좋은 날 미소 째려보지 말고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미소 한 번 더 시야 보이게 웃을게요. 하나, 둘! 다정하게, 그렇지. 아버님 다리 차려 붙여주시고. 저기 아직 친구, 신부님 측 친구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
옆으로. 자, 얼굴 나오게. 그렇지, 우리 여기 꽃무늬 낙박 입으시고. 꽃무늬 너무 드럽지거든요. 조금만. 하나, 둘. 신부님 몸 조금만 반듯하게 고개는 살짝. 네. 좋아요. 하나, 둘. 남성분들 좋은 날. 나만 주고 있어도 돼. 하나, 둘. 여기 보세요.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둘. 자, 그대로 계시고 우리 신부분들 휴대폰을 한번 꺼내볼게요. 프레시 한번 펴주시고 신랑 신부님 앞으로 두 발자국 나와주시고. 신랑 신부님
너 엄마 사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처음 만나서 오늘 이기까지 이런 날 이런 행복으로 평생을 살기를 바란다. 네. 네,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도 깜짝이야. 행복. 저거 뭐냐 정민이랑 진수랑 지금까지 행복한 것처럼 앞으로 또 더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루다.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건강하고. 그래. 축하해. 어머님. 모든 상태, 저기. 네. 모든 상태, 이 이쁨만 받으면 다른 상태도 다 이쁠 거야. 네.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해야 돼. 네. 준비하신 거 있으면 주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일어나시고. 여기 앉아요? 네, 앉으세요. 유희 씨, 천석이니까 돈 많이. 잘 받으세요. 몰래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남동생 누구? 저기 한 네 번째 남동생인데 지금 재수 씨가 다리가 나빠서 안 들어오셨구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은이 여기가 어디지? 제가 여동생 다섯 번째. 반갑습니다. 자 저기가 흠정호. 너가 여섯 번째 부부가 아니고 우리 집 막내 일곱 번째. 싸움도 할 때는 자주 하고 그 대신 시분 나가지 마. 대신 잘 살아. 진수 잘할 거야. 건강하게 예쁘게 살아. 파이도 빨리 끝내자. 잔 분홍색 빨리 마시고.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 아니 이제 한마디 해야지. 아, 자꾸 따뜻하네. 지금 이 마음 이 그대로 계속 쭉 이어가도록. 잘 살아. 네. 축하해. 처음처럼. 다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뭐 주실 거 있으시면 뭐 사진이나 나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건 달러복이니까 기념품으로. 반대 손으로 안 보여서
축하하고 이제 누나 집에 아예 안 들어오게 도와줘 형이 배영이 잘 살아. 정민아 너무너무 축하해. 그리고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앞으로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고 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랄게. 김우이 잘 가라. 정민아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진수, 그 다음에 우리 조카 며느리 김정민 결혼식을 너무 축하드리고 항시 오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작은 아빠하고 작은 엄마 말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예, 신랑 신부님 오늘 정말 축하하고 두 분 다 아주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멋있고 예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진수야 잘 살아라. 너 꼭 너 닮은 애 낳고 열심히 잘 살아라. 정민아 잘 살아. 잘 살면 되겠다. 축하해 결혼. 정민아 현모양처가 꿈이라던데 축하한다. 그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잘 살아 정민아 축하해. 정민아 이번에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쁘더라. 축하해. 축하해. 진수 안녕. 안녕. 진수야. 네가 장가를 다 가고. 재밌네. 야 평소에 우리한테 하던 그 다혈질은 죽여야 해요. 어? 알았지? 그 애는 딱 셋만 낳자. 파이팅! 언니 나 학교 다니면서 밥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같이 먹으러 다녀서 너무 행복했고 나 잘 챙겨줘서 고마워. 항상 이번 결혼해서 잘 살고 항상 꽃길만 걷길 바랄게. 사랑해. 정민쌤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장민이 오늘 너무 예쁜데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축하해. 아트. 정민아 진수 오빠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못 따라갈게.
웃기만 걷자. 행복해. 축하해. 사랑하는 정민아, 우리 식구가 되줘서 고맙다. 항상 사랑하고 진수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들도 사랑한다. 오늘 진수, 우리 아들 진수와 정민 두 사람이, 사랑하는 정민이 두 사람이 결혼을 진심으로 아빠라서 축하하고 앞으로 오늘 같은 날같이 평생을 함께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고맙겠다. 행복한 날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정민아. 진수야. 사랑해. 공주야. 금방 가버리네. 엊그제 같은데.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내 쌍둥이 키웠는데 남한테 뺏기지도 않고 엄마가 밥 한 끼도 못 해주고 가는 것도 마음 아프는데 항상 떡 집었나고 너 일만 시키고 가게 봐주라고 부담감만 주고 하나도 해준 게 없어 공주. 결혼 전에 밥이라도 해주려는데 그게 안 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서서방 네 배우자 진짜 선택 잘했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래도 이렇게 엄마 뚱뚱이도 사랑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아까 엄마가 이야기했지만 누구한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쵸? 시댁에서도 네 몸, 네가 할 수 있는 거 항상 웃고 갔다 와서 힘들어도 신랑한테 말하면 정 앞에서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해. 항상 시부모님 공경하고 어르신들 그 주위에 모든 분들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되나. 엄마가 사랑한다. 그리고 서서방, 이제 우리 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너무 예쁘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 아무튼 건강하니 행복하게만 잘 살아줘. 모든 사람한테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래. 사랑해. 서서방. 우리 딸.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드디어 끝났네요. 잘 끝날 것 같던 그 시간이 오고. 사실 행복하지 자기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네, 행복한데 얼떨떨하고요. 얼떨떨하고. 정신이 없는 것.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싸우더라도 잘 화해하고 잘 살자. 그래.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잘 헤쳐 나가자. 그러자. 우리 잘 살 거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처럼만 할게 자기야. 변치 않고 변함없이 초심으로. 어떤 남편이 되주실 건가요? 나도 앞으로 앞으로는 지금 이 마음 변치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고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 우리 서로 노력하자. 사랑해. 사랑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